충청도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봄이 되면 머슴을 들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동네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이 없어 고생을 하였고 주변에 나무로 된 것은 모두 땔감으로 쓸 정도였습니다. 눈은 계속 쌓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동네 젊은이들은 그 마을에 있는 큰 고목나무라도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도끼를 들고 나무 밑으로 모여들자 할아버지가 급히 와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 나무는 몇십 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그늘을 내어주는 고마운 나무인데 그걸 베면 안 되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땔감이 없어 모두 얼어 죽을 지경이라며 기어이 나무를 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정 그렇다면 그 나무 대신 우리 집 행랑채를 뜯어다가 나눠떼게. 그러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테니. 행랑채는 머슴이 거처하는 곳인데 그걸 헐라고 하니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무라면 모를까? 산나무를 함부로 베면 못 쓰네. 전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땀을 식히겠나?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가게. 다음날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비워주니 동네 사람들은 그걸 헐어서 나눠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남은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 다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농사를 짓기 위해 머슴을 들여야 했는데 머슴이 지낼 행랑채가 없으니 아무도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머슴이 없어 그의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머슴이 없으면 둘이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며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죽을 앉혀놓고 할머니와 밥을 먹고 있는데 웬 총각이 들어와서 소죽을 퍼다가 소에게 먹이고 마당도 쓸며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누구길래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묻자 총각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만 할아버지는 행랑채가 없어 난감해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잘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세경은 얼마나 쳐주면 되겠나? 그저 일 배우는 셈 치고 시키는 일만 할 테니 세경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따로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못자리 할 때가 되자 총각은 좋은 논은 다 놔두고 찬물이 솟아나는 샘가에 못자리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좋은 논을 두고 왜 찬물에 못자리를 하냐며 농사를 망칠 생각이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그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도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계속 총각을 나무라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다 생각이 있다니까 가만둡시다. 그렇게 못자리를 다하고 나자 날이 계속 가물어져 논에 있던 물이 다 마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논에 있던 모는 다 말라 죽어가는데 할아버지네 못자리에는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모가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심기를 할 때가 되자 동네 사람들의 모는 죄다 말라 죽고 없었지만 할아버지네 모는 동네에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나눠준 모로 농사를 지었고 그해 가을 온 동네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자 할머니는 팔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총각이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아픈 것이 싹 가시더니 기운이 펄펄 나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까지 마치고 농사일이 다 끝나자 총각은 그동안 일을 잘 배우고 간다며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자네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세경이라도 받아가지고 가게 하고 말하며 총각에게 세경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자신은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이 집 농사는 잘 될 것이고 할머니 팔다리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집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경을 들고 총각의 뒤를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 총각은 마을에 있는 고목나무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 일을 떠올리며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 후로 고목나무를 더욱 위하며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